네, 안녕하세요.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무비 큐레이터 MC 주우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무심함은 변하지도 않는 각성. 난다 긴다 하는 명장면만 쏙쏙 골라드리는 오늘의 신난다 주제는요. 천년의 한이 서린 금손들의 빅매치입니다. 오늘은 타고난 손재주로 일명 금손이라 불리우지만 또 그 능력으로 인해 고통의 굴레에 갇히게 된 악마의 재능러들을 만나볼까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소개작은 조선을 뒤흔든 칼잡이 영화 검객입니다. 배우 장혁이 추노꾼 백일이의 모습을 벗고 최고의 검객으로 변신, 오랜만에 스크린 복귀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그 날선 전쟁의 서막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챙챙 추추 CG 많이 넣어줘, CG. 이런 것이 궁궐만은 아닌 모양일세. 쿠데타로 인해 조선의 왕 광해가 물러나다 1623년의 어느 날 밤. 무인이란 게 고작 이런 거야. 한때 왕을 가장 측근에서 보필했지만 물러서거라. 이제는 다른 신념으로 반정군이 된 무인 민승호가 자신의 자리를 뒤이은 어린 호위무사 태율에게 칼끝을 겨누고 있습니다. 소란 없이 갈 것이니 검을 거두어라. 그렇게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속세를 등지게 된 태율. 조용히 살 거예요. 지금처럼 평범히. 세월이 흘러 그는 자신을 끔찍이도 아끼는 누구래요? 딸 태욱과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 정 싫으면 여기 계세요. 혼자서라도 다녀올 거니까. 딸의 성화에 못 이긴 태율은 눈에 좋은 약재를 구하기 위해 한양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돈값 높인 것은 양반네들이니 가서 돈 좀 받아보시던가. 명나라가 쇠퇴하고 청으로 세력교체가 되는 혼란스러운 정세 탓에 나라가 참으로 어지럽죠. 외고제노름이 시토와케도로 청나라 사신들의 횡포를 못 본 척 넘기고 약을 구하러 객주 화선당으로 온 부녀. 그곳에서 이들은 그런 서역의 약재는 고관대작과 연을 대지 않으면 손에 넣을 길이 없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단검 고수의 자리에까지 오른 주인장 화선을 만나는데요. 여자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당돌한 태욱을 눈여겨본 화선. 젊은 처자를 말이옵니까? 그렇다면 마침 적당한 아이 하나를 만나긴 했습니다만. 아이에게 이모교 대감의 수양딸이 될 것을 제안합니다. 아, 진짜 병수별 만들면 사신단의 통에 약을 구해주시는 거예요? 약 좋아마. 하지만 그 자리는 아, 참말로 저희 여식들까지 공녀로 보내라는 어명은 없으시겠지요. 자신의 딸이 청나라의 조공으로 바쳐질 위기에 처한 이모교 대감의 덫이었고 이를 뒤늦게 한 태율은 딸을 되찾기 위해 다시 칼을 꺼내들고 숨겨왔던 본능을 일깨우는데요. 내 딸 어딨어? 그런 그의 앞을 막아서는 과거의 적수 민승호 그리고 조선 최고의 칼잡이를 찾아 나선 광기 어린 청나라 황족 구루타이. 과연 태율은 혼돈의 세상 속에서 딸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난 나라가 다시 고통에 놓이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나에겐 그 아이가 나라요. 영화 검객은 영화 연애의 목적, 오로라 공주 등 다양한 장르물에서 미장센을 담당했던 미술감독 최재훈의 첫 연출작인데요. 감독님 또한 오늘의 주제와 딱 맞는 금손이기 때문일까요? 영화 검객은 다른 무엇보다 스타일리시한 무술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사실 영화는 주인공의 자비 없는 응징을 액션 영화로 풀어냈다는 지점에서 조선판 테이큰, 조선판 존 윅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I don't know who you are. I don't know what you want. I will find you. And I will kill you. 납치된 딸을 구해내기 위한 아버지의 사투, 영화 테이큰과 It's not what you did, son. It angers me, son. It's who you did it to. Who? It's John Wick. 잃을 것 없는 전직 킬러의 복수극, 영화 존윅이 화려한 총격수를 전면에 내세웠다면 이 영화 검객은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검술 시퀀스로 액션 카타르시스를 선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극중 핵심 인물인 검객 3인방의 매서운 손기술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검이란 그저 찌르고 베는 거요. 생존을 위해 배운 자유분방한 느낌의 검기로 최고의 경지에 오른 주인공 킬. 적당히 상대하는 물러서. 임금의 호위무사 출신으로 정통 검술을 익힌 민승호. 또 거칠고 호전적인 칼솜씨를 선보이는 일명 검의 미친자 구루타이는 각기 다른 액션 스타일로 관객들에게 짜릿한 쾌감을 선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검객은 장혁에 의한 장혁을 위한 영화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의 활약이 대단한데요. 배우 장혁은 촬영 전 무술팀과 극의 전체적인 액션 컨셉을 함께 설계. 기존 사극 액션에서 보지 못한 실전 전쟁 무술 바탕의 동작들을 구상해냈습니다. 또 태율만의 날것 같은 검술을 표현하기 위해 독창적인 변칙 검술을 디자인하기도 했죠. 자, 그럼 지금부턴 주인공 태율이 혈혈단신 황족 구루타이의 수하들에게 맞서는 원신 원컷, 이 영화의 대표 시그니처 명장면을 함께 만나보실까요? 이모교 대감에게 속아 공녀로 팔려갈 위기였던 딸 태옥은 황족 구루타이에게 태율의 자식임을 들키고 와서 한번 어떤 이거의 살건지. 이에 구루타이는 딸을 믿기로 태율을 옥죄려 하는데요. 함정임을 알면서도 태욱을 구하기 위해 구루타이에게 제발로 향하는 태욱. 어떤 동물이 돌아? 사인을 불러내오는구. 도토이 마샤쿠. 그의 앞을 총으로 무장한 청나라 군들이 막아섭니다. 하지만 태욱은 자신이 벤 오랑캐를 방패삼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데요. 참고로 슬로우 모션과 정속도가 결합된 이 장면은 태율을 가운데 놓고 카메라가 인물이 아닌 칼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촬영됐죠. 한 고비 넘어 또 한 고비. 고개에 가까운 검술 실력의 태율이 더해가는 위협을 베어낼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명장면입니다. 천년의 한이설인 금손들의 빅매치란 주제로 만나보고 있는 오늘의 두 번째 작품은요, 역대급 음악영화의 귀환, 영화 위플래시입니다. 볼 때마다 소름 돋는 띵작 위플래시가 개봉된 지 딱 5년 만인 올 10월에 재개봉해 극장가를 다시금 둠칫둠칫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비운의 금손 드러머가 연주하는 리듬 속에 몸을 한번 맡겨볼까요? Hey, drop the beat. Things were hurting with naming on the kids. Come on, man. Three, 미국 최고의 음악 학교 셰이퍼 음대에 재학 중인 신입생 앤드류. 그는 어느 날 교내 최고의 합주단인 스튜디오 밴드의 담당 교수 플래처의 눈에 띄어 Behind. Same thing. 보조 드러머로 발탁되는데요. Drums with me. No, no, other drums. 하지만 기쁜 마음도 잠시 Five, six, and not quite my tempo. 템포를 못 맞춘 채로 연습 첫날부터 생지옥이 시작됩니다. 앤드류에게 의자를 던진 것도 모자라 Were you rushing or were you dragging?
I don't know. 딱히 세례까지 날리는데요. If you deliberately sabotage my band, I will f*** you like a pig. 그래도 아직 좌절하기엔 이르죠. 앤드류는 플래처에게 인정받기 위해 도끼를 품고 그야말로 피가 나는 연습을 하는데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재즈 경연 대회 날이 밝고 Hold on, this for the second set. 앤드류는 그만 메인 드러머 테너의 악보를 잃어버리는 대형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Now get your sticks and get your ass on stage. I can. 그런데 위기를 기회로. You know Whiplash by heart. Yes, sir. Every measure. Get your sticks and get your ass on stage. On stage. 악보가 없으면 무대에 서지 못한다는 테너 덕에 오히려 앤드류가 절호의 찬스를 얻는데요. 과연 플래처의 무자비한 채찍질은 앤드류의 잠재력을 해방시킬 수 있을까요? 아카데미 3관왕, 로튼토마토 신선도 지수 95%, 또 제작비 대비 12배의 흥행 수익 등 이토록 화려한 기록을 써내려간 영화 위플래시는요,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일찌감치 천재 감독이라 불리는 연출자 데미안 셔젤의 탄생을 알린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I just heard you play, and I wanted. 배우 지망생과 재즈 피아니스트 커플이 그려내는 환상적 뮤직 로맨스죠. 영화 라라랜드를 통해 그는 전작 위플래시에 이어 2연속 대박 흥행의 성공, 스타 감독의 반열에 오른 인물인데요. Damien Chazelle. 하지만 그에게도 굴욕적인 신인 시절이 있었죠. 사실 위플래시는 모든 투자자로부터 외면을 받았던 작품. 이에 그는 생각했던 영화의 주요 이미지를 단편 영화로 제작. 2013년 썬댄스 영화제에 출품했고 심사위원상을 받은 덕에 곧바로 투자를 받아 영화를 완성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Why do you suppose I just hurled a chair at your head, Neiman? 이토록 힘겹게 탄생한 영화 위플래시는 천의 얼굴 배우 J.K. 시몬스의 얘기를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Do you think you're out of tune? Yes. J.K. 이 영화 한편으로 유수의 영화제에서 40여 개가 넘는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그는 광기 어린 지도자 플래처 역을 맡았는데요. The key is to just relax. Don't worry about the numbers. Don't worry about what the other guys are thinking. 그는 재능 있는 제자에게 초반엔 좋은 말로 당근을 주지만 이후 극한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기 위해 엄청난 채찍질을 가하는 캐릭터로 심지어 자신으로 인해 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에도 Is that really the fastest you can play? You worthless Jaime f**k. No wonder mommy ran out on you. Get off the f**k, kid.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I was there to push people beyond what's expected of them. There are no two words in the English language more harmful than good job. 개인적으로 제자 앤드류가 플래처에게 달려드는 장면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때 실제로 J.K. 시몬스의 갈비뼈 두 대가 금이 갔다고 하는데요. 앤드류 역의 배우가 몰입을 너무 한 것 같죠? Fletcher! 얘기가 나온 김에 배우 마일즈 텔러가 맡은 제자 앤드류 캐릭터는 옷 색깔의 변화가 중요한 인물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That's my part. I'll be on your stage. 위플래시에서 어두운 색이 힘과 광기를 상징한다는 것은 영화 팬들의 유명한 뇌피셜인데요. Sir, 흰색 반팔을 입고 있던 오프닝 시퀀스. 진한 회색의 옷을 입고 두 명의 드러머들과 경합을 벌이는 장면. 또 검은색 셔츠를 입고 미친 듯이 드럼을 치는 마지막 연주신 등 옷의 색깔이 다크해질수록 앤드류의 실력은 점점 더 발전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플래처가 낳은 괴물 앤드류가
I'm guessing most of you folks have heard of it. 금손의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신을 명장면으로 함께 만나보실까요? 무대가 암전됐음에도 앤드류는 연주를 멈추지 않고 결국 스테이지에 불이 다시 들어오는데요. 플래처가 이를 제지하려 하지만 스승에게 반기를 든 앤드류는 무언가에 홀린 듯 자신의 감각에 초집중합니다. 참고로 영화의 모든 연주를 직접 소화한 배우 마일즈 텔러는 15살 때부터 드럼을 친 실력자로 일주일에 3일, 하루 4시간씩 재즈 드럼 연주 연습을 했다고 하죠. 소리가 아득해질수록 더욱더 빨라지는 그의 리듬. 숨막히게 몰아치는 광란의 스윙이 짜릿한 전율을 선사한 명장면입니다. 네, 오늘 신난다에서 소개해드린 영화들은요, 모바일 BTV를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한데요. 모바일 BTV 애플리케이션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BTV 셋탑 하나로 스마트폰을 최대 4대까지 연결해 온 가족 모두가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면 더 신나고 더 자유로운 BTV만의 서비스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무비 큐레이터 주우지였습니다.